저는 피처플레이 유중이고요. 사실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좀 매우 미워하고 있습니다. 방금의 사건도 있지만 어제부터 계속 쭉 오늘까지 모든 순서를 보시면 다 본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지 뭔가를 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세션이 저밖에 없어요. 전 처음에 이걸 주셨을 때 아 뭐 미래부 중기청에 스타트업 정책에 대해서 한번 비판도 시원하게 해보시고 하십시오. 아 미래부 중기청 분들이 안 오시는구나.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굉장히 독하게 준비해야지 해서 굉장히 독하게 준비했는데 중기청 분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손 들어보세요. 안 오셨나? 가셨나요? 어디가 암약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보통 자기 얘기를 해라 그러면 아까 앞에 두 분도 천천히 이렇게 양반처럼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남의 얘기를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들을 말씀이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저를 미워하셔서 딱 15분을 주셨고 저는 말을 굉장히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려는 주제에 공감하신다면 귀를 좀 세우시고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대한민국 정부의 스타트업 초기 투자 지원을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제 본업은 투자를 하는 퓨처플레이 기술중심 투자회사 퓨처플레이 대표고요. 정부의 초기 투자 지원 크게 네 가지로 꼽아봤습니다. 하나는 법률을 재개정을 하고 운영하는 거. 우리 창지법이라고 있어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그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트법. 이 창지법, 벤트법 체계가 출범한 지가 거의 20년이 다 돼갑니다. 물도 썩으면 고이면 썩는데 이렇게 빨리 바뀌는 이 우리 분야에서 20년 동안 계속 똑같은 근간으로 법이 진행되고 있다. 이거를 먼저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간접 투자로 모텐 펀드와 성장사들이 펀드가 있고요. 투자 매칭으로 팁스와 엔젤 투자 매칭 펀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비 및 각종 지원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려 16조에 달하는 R&D 자금이 있고 이 중에 지원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 지원이 빵빵합니다. 돈을 정말 많이 써요. 이번에 추경 예산 편성하는 3조도 사실 전부 다 스타트업에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가 밀어주는데 초기 투자자가 되어보자. 됐습니다. 됐는데 초기 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투자의 주체가 투자의 주체는 내가 내 돈 갖고 투자하겠어 혹은 우리 회사가 돈이 남으니까 투자를 하겠어 혹은 뭐 펀드죠. 여러 사람들이 개인이나 회사 법인들이 돈을 모아서 하나의 법인격을 만드는 펀드입니다. 대한민국 경우에 정부에서 투자 주체를 정의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아 오늘부터 내가 회사를 설립했고 VC로서 벤처 투자하겠습니다. 불법입니다. 자격증을 따야 돼. 그래서 개인은 엔젤 투자자. 전부는 엔젤. 엔젤도 급이 있습니다. 1등급 엔젤이 있고 2등급 엔젤이 있고 저는 1등급이에요. 전부 엔젤. 이럽니다. 저 이태경 대표님과 함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법인. 일반 주식회사가 있죠. 주식회사 투자할 수 있어요. 세제 혜택이 없을 뿐. 유한책임회사 LLC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창업기획사. 창업기획자인가요? 엑셀러레이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법에는 창업기획자라고 되어 있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엄청 길죠? 줄여서 창투사. 신기술금융회사라는 것도 생겼어요. 신기사. 뭐가 이렇게 많아요? 네, 구분이 다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다 칸막이를 만들어주셨고요. 펀드도 개인투자조합이 따로 있고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이 있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있고 신기술금융조합이 있고 창업벤처전문 PF가 또 생겼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복잡해요. 하지만 우리는 스타트업을 위해서 팔고 투자하기로 결심했으니까 뭐 공부는 해줍시다. 법률이 투자 주체를 정의하는 건 근데 조금만 투자를 해보시면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한 행위는 자본주의의 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주식회사 형태가 만들어지고 주식회사라는 거의 기본 개념이 투자를 통해서 회사를 더 빠르게 성장시킨다는 철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꽃인데 이거를 뭔가 법률이 투자 주체를 정하고 관리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 이 기본 아름다운 철학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법으로 정의된 너무 많은 투자 주체 하지만 역할은 사실은 똑같아요. 사이즈만 조금 다른 건 우리가 사과를 사러 갔는데 작은 사과랑 중간 사이즈 사과랑 큰 사과를 다른 가게에서 팔아.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과는 같은 사과 가게에서 팔아야죠. 각 주체에 따라서 수많은 규제와 제약이 존재하고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주체가 다른 부서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창투사와 신기사는 제가 보기에 물론 권한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거의 대동소이해요. 80-90%. 하지만 중기청과 금융위가 알력싸움을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같은 새로운 투자 주체가 시장에 나올 때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어요. 이미 주식회사 형태로 뭐 저희나 아니면 프라이머나 이런 뭐 훌륭한 엑셀러레이터들이 시장에 나와서 뭔가 액팅을 하고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유령단체인 거예요. 뭔가 이상한 주식회사인데 투자업을 하는. 그래서 세무서에 가면 아 여긴 뭔가요? 왜 매출도 없는데 계속 돈을 투자에 쓰고 있고 이거 뭐하는 이상한 회사입니까? 라고 생각경을 끼고 보는. 그래서 부랴부랴 시간이 꽤 지나서 엑셀러레이터법이라고 만들었는데 기존에 있던 벤트법이나 뭐 이런 법에 억지로 끼워넣는 바람에 이상한 실행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법이 만들어지고 그 법을 만드는 중간에 저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법을 만들면 실행이 가능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지도 않았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난 정부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신정부에 또 희망을 품어봅니다만 또 한 번 똑같으면 어떡하죠? 어떡할까? 창지법상 엑셀러레이터는 개인 투자자밖에 만들 수 없어요. 현재 미국의 Y 콤비네이터가 500 스타트업이 펀드가 있고 그 펀드에 LP가 개인뿐만인가요? 그러면 그 회사들은 망했죠. 개인이 어떻게 십시일반해가지고 아무리 미국 땅에 땅이 넓고 부자들이 많아도 그분들 돈만으로 그렇게 큰 펀드가 운영되나요? 요즘에 Y컵이나 뭐 예를 들면 500 스타트업은 시리즈 A, B, 뭐 유니콘 펀드라고 해서 몇십 밀리언까지 집어넣는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 그 개인으로 운영될 통이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엑셀러레이터가 초기 투자를 한다고 해서 자산 사업하는 사람도 아닐 뿐더러 굉장히 적은 자금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인데 그 정도의 지식밖에 없는 분들이 으쌰으쌰 그냥 밀실에서 법을 만드시더니 개인 투자자밖에 못 만든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Y컵이나 500 같은 규모의 엑셀러레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법으로 그렇게 정의한 거죠. 그러면 퓨처플레이는 아직 엑셀러레이터 등록을 안 했거든요. 왜 불합리하니까? 그럼 그 상태에서 저희가 민간 펀드를 만들겠습니다 하면은 쓸 수 있는 비이클이 있는가? 사실은 올해 1월에 하나 생기긴 했는데 그게 이제 벤처 투자 전문 PF라고 생겼는데 아직 그 PF를 만든 회사가 없어요. 다들 공포에 떨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만들었다가 괜히 너 왜 이렇게 누가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그랬어? 뭐 이런 얘기를 할까봐. 금융위가 원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도 이들한테 정보를 제공한 정부 공무원들도 투자 생태계를 너무 모름이라고 완곡하게 썼고 굉장히 무식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화가 나는 게 저 세금 되게 많이 냈거든요. 엑시스 크게 해서. 굉장히 손 떨면서 수억 원을 세금으로 내는데 아니 제 돈으로 이렇게밖에 일을 못하시면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제 돈 받고 일하시는 거잖아요. 네. 화가 나요. 그러니까 내가 적어도 관할하는 범위에서 내가 이런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실행을 했을 때 이 생태계가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를 충분히 생태계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해서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의사결정을 해도 되는데 그걸 못하시는 거는 저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서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불합리한 거예요. 근데 항의를 하죠. 아, 왜 이렇게 법이 이상한 법이 생겼습니까? 아, 저는 모릅니다. 전임자가 한 일입니다. 전임자한테 물어보면 아, 그때 제 위에 있는 분이 하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분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때 이 엑셀레이터 관련된 게 들어갈 때 그 국회 속기록을 보면 가관입니다. 공개돼 있어요. 여러분들 다 웹사이트 가면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질의응답을 이거에 소모했어요. 대체 엑셀러레이터가 뭡니까? 내가 엑셀은 알겠는데 엑셀러레이터는 뭡니까? 아, 실제로 왜 이런 걸 만들 때 우리가 영어 용어를 써야 됩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엑셀러레이터의 본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토론은 이루어지지도 않았어요. 네. 아, 이해합니다. 어렵죠.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저희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그분들은 공부를 안 해요? 그분들이 공부를 안 한 탓에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죠? 우리가 우리 돈 투자하는데 한국에서 투자자는 잠재적 범죄자예요. 자, 네가 네 돈으로 스타트업에 돈을 넣는단 말이야? 넌 범죄를 저지를 거야. 아니 내가 내 돈을 망하면 내 돈이 날아가는데 왜 제가 범죄자입니까? 제가 아 그래 돈 날아가도 되라는 사람을 모아놨는데 왜 그게 범죄입니까? 기업이 알아서 LP를 모아서 펀드를 만드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주의에서 너무 당연한 행위인데 그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불법이에요. 펀드를 만들면 유사 수신행위 하려는 거지 라고 보고 있다고요. 그 금융의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금융위 분들을 만났는데 혼자 오시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금융위랑 일해본 로펌 변호사분들이랑 꼭 같이 오세요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당당한. 이래서 우리가 사법시험을 존치를 시켜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가 될 거예요. 간접투자가 어떨까? 모태펀드 정부 각 부처가 출자해서 한국 벤처투자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벤처투자는 중소기업 쪽이 관리하고 있고요. 성장사다리펀드는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 청년산업재단 등이 출자해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관리하는데 이 기회는 누가 있냐? 금융위가 있습니다. 반도체 성장펀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출시했지만 역시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관리하고 있고 뒤에는 금융위가 있죠. 그러니까 중위청 라인과 금융위 라인에 큰 돈줄이 두 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창투사, 신기사로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창투사는 주로 모태펀드를 받고요. 신기사, 성장사들을 받고 서로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빈도는 낮고요. 개인투자조합의 모태펀드가 지원하는 실험적인 초기투자펀드를 재작년에 실행했었습니다. 저희 퓨처플레이가 주식회사지만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엑셀러레이터의 법적 지위가 생겼는데 여기에 모태나 이런 데가 어떻게 지원될지 아직 불투명합니다. 지일지 끌고 있어요. 일단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까지 얘기하다 보면 다 영구 한번 돌아갔고요. 정작 초기 투자 주체인 엔젤이나 엑셀러레이터는 정부 간접 투자 혜택을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독고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열심히 우리 돈, 친구들의 돈을 모아서. 투자 매칭, 팁스는 뭐 나름 이 아수라장 속에서도 잘 굴러가는 프로그램이라고 믿습니다. 원래 타겟은 엑셀러레이터였어요. 그래서 주식회사형 초기 투자자가 되고 참여. 저희나 예를 들면 더벤처스나 블루포인트나 이런 데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팁스에 대해서 비판을 하자면 질보다 양을 어느 순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팁스를 관할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올해 팁스 예산을 얼마 따올까. 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PO가 막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운영할 사람, 매칭을 할 주체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창투사, 신기사, 대기업도 모두 참여 중이에요. 제가 이걸 비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필로소피가 바뀌었으면 이런 식으로 팁스의 필로소피 바뀌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계속 엑셀러레이팅이 중요하고 그래서 팁스타운도 지었고 팁스를 받는 모든 회사는 엑셀러레이팅 공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내용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확대되면서 앞뒤가 안 맞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1대5 매칭이라고 하지만 아, 1억을 투자하면 5억을 준다. 사실은 대단히 훌륭한 프로그램이 맞아요. 근데 5억을 많은 사람이 착각하죠. 야, 통장에 5억이 딱 박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2년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팁스 통과되면 바로 그 다음날 꽂히는 것도 아니에요. 몇 개월씩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팁스에 선정될 정도의 훌륭한 회사라면 2년 차에는 이미 후속 투자를 대부분 받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5억을 주는 게 아니라 2.5억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정부 R&D 과제 중에 2.5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실효성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팅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육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운영사들이 정말 달라붙어서 보육을 해야 먹고 사는 회사도 있지만 보육을 할 역량이 아예 없는 게 분명한 운영사들도 있어요. 여기를 선정했으면 운영 인력을 뽑고 제대로 운영하는지를 감시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거 안 해서도 됩니다. 팁스가 변했어요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미스매치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엔젤 투자 매칭 펀드는 한국 벤처 투자가 지분을 가져가는 구조인데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주주 명부에 한국 벤처 투자가 들어가요. 근데 이런 경우에 한국 벤처 투자가 주주로서 구주 매각 등에 있어서 유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자들이 꺼리게 되고 지분 희석을 막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팁스는 괜찮다. 아직은. 근데 슬슬 안 괜찮아지려고 하고 있다. 엔젤 투자 펀드는 일종의 간접 투자 성격인데 엔젤이 70%를 바이백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옵션이 있지만 운영이 더 유연해지면 좋겠다. 연금이 지원금 4초 남았는데요. 연금이 지원금 굉장히 많아서 우리 좀비 기업들이 양산이 되고 있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제일 편해요. 내가 빡시게 제안서만 잘 쓰면 네 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정부 지원금 좀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정부 선발 과정을 보면 진짜 가관입니다. 이 스타트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 경우도 많고요. 정말 이 심사위원회 뻘소리랑 싸우느라고 이 시간을 다 보내신 경우 몇 개 계신 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 왜 안 바뀔까요? 전문가가 부족하면 심사하는 사람들 수를 줄이던가 아니 그러면 지원금을 좀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옵티마이즈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냥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걸 계속하고 확대 일변도로 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니까 돈을 정부에서 좀 더 받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임하다 보니까 좀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고 정부 지원금들이 오히려 스타트업을 시장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빠르게 피봇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 이거 망했어 아무도 우리한테 돈을 주지 않고 우리도 돈을 못 버니까 이 사업은 이제 그만해야 돼 딴 걸 해야 돼 할 기회를 야 정부 지원금 한번 우리가 신청해볼까? 어 받았어 이거 예 생명 연장은 서로한테 다 좋지 않은 거예요. 만약 제 맘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지만 제가 정권을 잡는다면 아무 기업이나 원하면 펀드 만들 수 있다. 아 그게 자본주의니까 펀드 규약은
니네들이 알아서 계약서 쓰세요. 분쟁이 일어나면 법원으로 오세요. 네, 판결해 드릴 테니까. 사기치면 죽여버린다. 중기청 라인, 금기 라인 이런 게 없, 이런 거 없다. 다 제 세금은 중기청 겁니다. 여기 제가 세금 내지 않았거든요. 법은 최소한의 주체만 정의하고요. 정부 간접 지원 펀드는 부처별로 알아서 만든다. 저는 모태 펀드의 문제는 뭐냐면요. 상식적인 LP처럼 동작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제가 LP로 참여하잖아요? 그럼 제가 제 돈을 얘가 헛단 회사에 투자하지 않나? 내가 생각하는 내 철학에 맞게 투자하나? 계속 얘기하고 아 그런데 하시면 안 돼요. 제가 LP로서 이러시면 안 되죠.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모태는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럴까? 한번 걸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각 부서가 알아서 하면 안 되나? 그냥 우리 부서 돈이니까 우리 부서의 철학에 맞게 민간 LP가 투자하듯이 똑같이 하면 안 될까요? 세금은 항상 소중합니다. 꼭 필요한 건데 필요한 만큼 투자하고 잘 트래킹하고 기대하면 좋겠고요. 스타트업 연구개발을 직접 지원해야 된다면 좀 전문가랑 같이 했으면 좋겠다. 책임을 지는. 초기 투자자나 민간 연구소를 통해서 매칭하면 어떨까. 그런데 이런 민간 주체들은 실적을 평가하고 적정 숫자를 유지하게 하는 정도면 충분하지 정부가 직접 무슨 전문가랍시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을 불러서 평가하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을 활용해서 우리 삶을 더 낫게 만드는 공공기관이니까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믿고 민간이 할 수 없는 부분만을 채워줬으면 할 수 없는 부분만을 채워줬으면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충분한 전문성을 제발 좀 가졌으면 공부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